옛날 조선시대의 그림을 현대 일러스트로 바꿔보겠습니다. 평면적이었던 옷과 얼굴들을 전부 입체감을 넣어줄게요. 가장 중요한 얼굴 묘사를 시작해서 오른쪽에서 오는 빛 방향에 따라 옷 묘사를 같이 해줄게요. 머리의 보관도 빼먹지 않습니다. 그럼 이제 역광과 더 섬세한 빛 표현을 해줄게요. 원래 불교 미술에선 보석에 적용되는 원리를 제외하면 빛 표현이 없습니다. 제가 잘 아는 빛 표현을 이렇게 적용하니 정말 재밌고 새롭네요. 자, 그럼 이 정도면 많이 달라져 보이나요?